어려운 거 있었어요? 뭐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1번에서 우리가 분사구문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분사구문 찾은 거 한번 얘기 좀 해줄래요? 여기까지. 그죠? 땡. 아닌가? 끝까지 땡.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아이디어를. 근데 무슨 아이디어를? 먹고. 아, 자고. 그럼 엔드. 그렇죠.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에 걸리는 동명사입니다. 안 그래도 이거 틀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다? 얘 때문에 그렇다. 그죠? 얘 동명사예요. 다 아니에요? 네. 아. 봐봐요. 만약에 얘가 그 분사라면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요. 먹으면서 싫어한다, 자면서 싫어한다, 물리면서 싫어한다. 왜요? 분사구문은 부사래매.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랑만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먹기 때문에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아이디어를 싫어한, 생각을 싫어하는 거야. 근데 어떤 생각이야? 뭐 하는 것 생각이야? 먹는 것의 생각, 아이디어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글램핑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글램핑? 선생님은 성인이라서 이 글램핑 관련해서 엄청 광고가 많이 떠요. 글램핑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유행했었어요. 글램핑 텐트에 가시면 안에 에어컨도 있고요. 텐트가 거의 이 교실만 해요. 그래서 안에 침대도 있고요. 막 그래요. TV도 있고, 그 다음에 불도 막 형광등처럼 들어오고, 에어컨 있고, 보일러 이런 거 돼요. 근데 텐트야. 그래서 바깥에서 자는 거야. 그거 글램핑이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친구들끼리 한번 가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예, 줄여서 글램핑이라고 하죠. Glamorous Camping을.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캠핑 가면 막 모기 엄청 뜯기고 산에서, 그죠? 그 다음에 막 텐트 물 새는 리키 텐트니까 물 새는 텐트거든요. 이런 물 새는 텐트에서 자는 거랑 우리가 음식도 어때요? 코펠에다 막 끓여 먹어야 되고 좀 제대로 조리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의 아이디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램핑을 좋아하게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 있을까요? 또 다른 거 찾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와이. 오케이. 그죠? 여기는 확실히 맞네요. 왜냐면 접속사 다음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틸은 부사잖아요. 그죠? 얘가 분사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그죠? 허락하는 동안,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허락하는 동시에. 그죠? 하나 더 있어요. 그렇지. 그죠? 여기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끝까지. 땡큐. 그죠? 글램핑. 된 것 같아요. 그죠? 뭘 돼요? 여기도 있잖아. 푸시네. 뭐지? 그죠? 아, 푸시네. 자, feature라고 하면 우리가 동사로 나오면 우리가 무언가를 특징으로 삼다 혹은 우리가 이걸 만약 언론기사에서 본다면 무언가를 특집으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집 이렇게 하다 아니면은 우리가 그 음악에서는 보통 피처링이라고 하면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 피처링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featuring bathrooms with running water, soft beds, and even carpeting을 특징으로 삼으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and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글램핑 텐트들은요, 훨씬 더 럭셔리해요. 그죠? 전통적인 텐트들보다. 그리고 특징으로 삼습니다. 그죠? 무엇을? running water라 그러면 민수야, 어떤 water인 건데? running water. 그렇죠. 흐르는 물. 그죠? 물이 막 줄줄 흘러요. 그죠? 가 아니라, 그죠?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soft bed. 그죠? 우리가 보통 텐트 캠핑 가가지고 텐트 가면 울퉁불퉁한 돌바닥에서 막 이렇게 자잖아요. 아침에 이런 캠핑 가면 Have you guys ever been
I've gone camping before. Okay, all right. How about you, Esther? No. No, never? Okay, how about you, Mom? No, okay. 캠핑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텐트 밑바닥이 얼마나 우퉁우퉁한지. 그죠? 등짝이 막 다 막 쑤시려고 하는 거야, 잠이 일어나면. 근데 여기는 밴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카페팅까지 있대요, 바닥에. 그러니까 엄청 폭신하겠죠. 단점이 있어요. 이 텐트는 그 스팟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좋은 목 자리에다가 텐트를 다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캠핑의 장점은 뭐예요? 안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preferred가 나왔어요. preferred가 나왔어요. preferred가 무슨 뜻이세요?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그러니까 선호? 되어지는 이라고 일단 해석을 해놔야겠죠. 그죠? 그럼 뒤에 거를 읽어봐야겠어요. 글램핑은 될 수 있대요. 매우 안 흔하게. 그죠? 가까운 미래에 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흔해질 수 있다. 자, 도즈인데 어떤, 야, 여기서 내가 도즈가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who are이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분사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looking for something between a traditional camping trip and a stay at a fancy resort. 그죠? between A and B니까 전통적인 캠핑 여행과 하룻밤 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묵는 것 어디에서의 fancy resort. 그죠? 아주 그 fancy하면 고급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진 리조트, 휴양지에서의 하룻밤 사이에 무언가를 뭐 하는 사람들? 찾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선호되기 때문에 매우 흔해지고 있다. 그렇죠. 흔해질 수 있다. 여기서 uncommon이 아니라 commo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분사구문. 그래서 얘가 왜 분사구문 문제에 나왔냐라고 보시면 얘를 알아야 우리가 이 preferred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여기에서 우리가 common이라고 우리가 끌어낼 수 있겠죠. uncommon이 잘못됐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한번 봤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Let's go to the next paragraph. 자, 흐름과 관계를 보자. 여러분들 이거 잘, 다 한번 잘 해보셨죠? 그죠? 자,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자,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도대체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케이, 이긴 사람 옷 색깔에 관련된다. 한번 계속 얘기해 보세요. 빨간색은? 그 심판 그거 점수. 심판 점수. 빨간색은 심판 점수. 이거. 이거. 한다. 한다. 아니. 저블링 한다? 그. 주어 동사는 천천히 뱉어봐. 저 점수를. 한국어를 못하겠다. 오케이. Alright. 자, 아선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 격투기에서 그 우승 사람과 관련된 옷 색깔에는 이제 관련 있다. 옷 색깔이 관련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에스터는 뭐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좀. 예, 그렇게 생각. 여러분 조금 더 다듬어 봅시다.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 심판들이 더 많은 점수를 주었대요. 그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실험 과정의 예시로 나온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좀 더 일반화시켜야 돼요.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빨간색일까요? 빨간색만일까요? 얘네가 파란색 같은 이런 것도 실험했잖아. 조금 더 일반화시켜보자. 빨간색. 색이. 색이. 심판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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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표현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자. 심판은 무엇을 좌우한다? 결정. 결정에 조금 더 좀 번듯한 말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 말이 어디 나와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나와있죠.
according to a recent experiment, 그죠? 최근에 한 실험에 따르면 the decisions of referees, 심판들의 무엇이? 결정들이 are influenced 된대요. 뭐 된대요? 영향을 미칠까요? 받을까요? 받겠죠. 무엇에 대해 영향을 받나요? By 뒤에 그냥 명사가 온 게 아니라 what이라고 하는 긴 명사가 왔어요. What colors 주어가 동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슨 색깔들 누가 경쟁자들이 입고 있는지에 그죠 따라 맞아요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고 대놓고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연구에 따르면 이게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방금 현재 시제라고 그랬죠. 현재 시제는 항상 그러한 시제입니다. 즉 현재 참인 시제를 얘기할 때 쓰고 만약에 필자가 조동사 아마 그럴지도 몰라 아니면 보통은 좀 그래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래요 라고 현재 시제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거는 몸에 해로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내 주장이죠. 그죠? 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게 몸에 해롭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럼 내가 이렇게 글을 시작했어. 그럼 내가 해롭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니네가 모르는 뭔가를 알려주겠다는 걸까? 알려줘. 두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후자가 되겠죠. 우리가 글의 첫 문장만 봐도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에 따라서.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잖아. 동물들이 막 개가 후각에만 의존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내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할까? 이것만 의존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 그럼 너네를 얘기하는 거야. 니네 다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아니니까 내가 글 쓰는 거다? 왜? 글은 사람이 아는, 여러분이 아는 걸 쓸까요? 모르는 걸 알려주겠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글의 목적이 니네가 모르는 정보를 아는 거야. 야, 강아지는 후각이 참 좋은 것 같다. 이거 글 못 써요.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글 쓰면요. 그런 걸 어디다 쓰냐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다가 우리 예쁜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탁 찍은 다음에 역시 우리 강아지는 후각 짱짱맨 이렇게 쓰면 예 그거는 괜찮죠. 근데 여기 나오는 글들은 나름 번듯한 어떤 잡지나 어떤 저널 이런 데 실리는 글들이에요. 혹은 논문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글 모르는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죠? 야 많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반대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글 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죠? 왜 그 광고 있잖아요. 야. 나도. 이거 있죠? 너도? 나도. 그죠? 이런 식으로 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글도 나름의 그런 광고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훅이라고 합니다. 갈고리. 우리 후크 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글이 체하지 않도록 아이스크림 몸에 나빠 임마. 이런 거 그리고 싶겠어요? 싫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루에도 두 개 세 개 먹어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저 돈이 아까운지 모르고 막 사잖아요. 그쵸?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말하는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공감되죠? 이때 여기까지 읽었으면 뒤가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됩니다. 글을 파는 거죠. 어떨까? 그죠? 작가가 이 글을 팔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초장부터 야, 연구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데 끝. 그죠? 그럼 이 뒤에는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 없는 말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심판은 요구된다. 그죠? 가지는 것이 요구가 돼요. 그죠? 적어도 5년의 경험을. 그죠? 누가 심판 자격 물어봤어요? 그죠?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3번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그 뭐냐 뭐 자이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랑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글을 읽었을 때 이 첫 문장에서 뭘 빨리 캐치를 해야 되지? 그죠? 이 글을 내가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위치가 어디인 거지? 라고 하는 걸 글의 전반적인 느낌, 글은 왜 쓰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다 잘했어요. 그래서 끝. 그죠? 예, 그래서 3번 잘 소화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립줄친 부분적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분사구문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어디 있습니까, 분사구문? Killing. Killing,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또? According. 그죠? 이것도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치사처럼 많이 쓰는 분사니까 우리가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럼 또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아닌 것 같아. 아니 아니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니. 아 스톱 스탑스. 아. 그 두 맨 끝에. 여기? 밑에. 아 이것도 걸리는 것 같아. 여기. 아. 아닌가? 그래. 왜냐면 쉼표 봐봐요. 쉼표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 엔드가 나오면 좀 잡아야 돼. 그지? 어. 자. 쉼표, 쉼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서운 엔드가 보인다 마지막. 그리고 이렇게, 그죠? 없어요. 없어요. 그 무브든 다음 거기 있는데 무빙대학교일걸요. 아하, 맞아요. 이게 분사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분사 부분이에요. 이거는 봐보세요. 자, 지금 쉼표 다음에 무브드가 나왔으면 라이트닝은 아마도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애매하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과학사실을 돌려보고 있죠. 근데 갑자기 무브드라고 하는 과거동사가 나왔어요. 앞에 봐보세요. 뒤에 엔드가 있기는 한데 이 엔드는 지금 spreading out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분사예요. 그죠? 그러면 얘도 과거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얘가 동사가 하나 더 나오려면 여기 앞에 end가 있든지, 그죠?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나왔으면 말이 안 돼요. 봐봐요. 전기는 아마 칠지도 모르고 그리고 움직였다. 갑자기. 어, 현재에서 이야기가 과거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거는 분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의 앞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움직여요? 라이트닝. 얘가 움직여졌을까? 지가 움직였을까? 그쵸. 분사 부분에 주어가 없으면 앞에 그 본 주절이라 그러죠? 주절에 있는 주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주절에 있는 주어를 얘를 얘의 주어로 놓고 얘가 움직였을까? 아니면 움직여진 당했을까를 고민해보면 우리가 움직인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라고 하는 게 더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죠? 이거에 덜 매운맛 버전 여러분들 8과에 나오는 그 예 현재 분사 과거 분사입니다. 그 형용사예요. 이렇게 안 나와요. 아시겠죠? 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4번. 자 얘도 어법이죠. 그죠? 자 얘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쓴 게 아니라 분사 형용사로 썼어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됐었죠, 우리? 4번이 됐었죠. 이걸 우리가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Collected가 되겠죠. 그죠? 모아진 데이터가 되겠죠. 만약에 모으는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가 갑자기 안녕 내 이름은 자료라고 해. 그래서 그죠? 팔을 이렇게 딱 나와서 안녕 내 이름은 자료야? 난 지금 뭘 모으고 있어. 뭘 모으는 게 데이터.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얘가 잘 들으세요. 능동으로 쓴 현재 분사는요. 이 만약에 컬렉트가 생각해보세요. 컬렉트는 모으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보통 뒤에 무엇을이 와야 돼요. 목적어가. 근데 얘가 지금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from이라는 전치사가 바로 나와버렸죠. 그럼 얘가 from을 모으는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이 없기 때문에 얘는 딱 봐도 컬렉티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형용사가 수동 느낌의 과거분사 형용사일 때는요 보통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만들어진 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뒤에 무엇을 붙여보세요. 무엇을 만들어진. 이상하죠? 그죠? 어. 근데 능동이라고 하면 뒤에 무엇을 붙이면 좀 괜찮습니다.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그죠?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능동으로 쓰인 이런 현재 분사들은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면 틀린 거예요. 해석해보면 의미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문장문 여러분들 몇 개 찾았어요? 두 개. 어, 대보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유두신. 어디 있죠? 맨 마지막 두 번. 그죠? 좋았습니다. 됐죠? 네. 빅데이터로서 알려진 채로.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를 꾸며서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빅데이터로서 알려진 이 정보들은요, 이렇게 이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특히 논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언어로는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로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 지금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알려진 이 정보들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보를 using, 사용함으로써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실제로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옛날에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 나이트 버스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서울은 보통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런데 포항도 포항만 해도 한 10시 되면 가게 다 닫잖아요. 그죠? 선생님 서울 살 때는요 12시가 뭔가 시작이었어요. 시작됩니다. 홍대는 그때부터 바빠져요. 그죠? 가서 그래서. 보통 놀이 막 놀고 나오면 막 새벽 2시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잖아. 그래서 지하철도 막 연장 운행하고 이러면서 그런 정책들이 되게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잠깐 연장 운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옛날에 그 버스 운전기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봤었어요. 자, 잘했고요. 자, 재밌는 이야기죠. 그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장모님 빠지. 장모님 있나요? 근데 얘 집이 아니지 않았어? 아까 얘 집이 아니라고 갔는데 어떤 그 소년이 이 집을 봐야는데 지 집도 반짝반짝. 지 집도 반짝반짝. 맞아요.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때요? 우리가 얘네를 이제 복합문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 45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예요, 내가. 보통 세 문제가 딸려 나옵니다. 순서 문제, 그 다음에 대명사 문제, 그 다음에 내용 확인 문제. 이게 세 개가 딸려 나와요. 그래서 네 개가 나옵니다. 패러그래프 네 개가. 그러면 이 A 뒤에 이어질 패러그래프를 찾는 건데 순서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복합 문단은요, 항상 이야기예요. 항상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하는 행동을 잘 따라가면 돼요.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교훈을 주는 좀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한 40, 이게 43, 44, 45 이렇게 세 문제거든요. 40번대쯤에 원래 여러분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3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은요, 뭐랑 무슨 생각,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진짜로. 선생님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쯤 되면요 정신이 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앞에 막 플라톤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랬거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빈칸을 뻥 뚫어놓은 거야. 이러면서 5분 동안 생각하면서 머리 막 굴리면서 스트레스 이빨 받아가지고요. 뒤를 봐. 너희 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 않니? 정신없긴 한데 그래서 제 근데 요 문제 자체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가장 난이 저는 모의고사에서 거의 위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야기가 나와서 읽기가 가볍거든요. 얘의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글이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참 연습하다가 저랑 모의고사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순서 이야기를 할 때가 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듣기가 끝나자마자 제일 처음 풀어야 되는 게 바로 요 문제입니다. 왜냐? 한 영어 시험이 보통 70분입니다.
70분이죠. 이 문제를 언제쯤 보게 되냐면 보통 60분 때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풀면 60분 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한 20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30-40분 동안 앞에 있는 이 지문들하고 미친 듯이 싸운 다음에 이렇게 돼서 보면요, 이 쉬운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멍해져요. 아, 얘가 휴가를 얻었구나. 근데 얘네 집이 반짝이고 있구나. 근데 상대방 집에 가더니 그 황금을 찾고 있는 거지? 아, 황금이 좋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단순히 길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듣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처음에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인물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A small boy lived in a remote farmhouse. 자, remote래 어떤 농장집이에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모트 컨트롤, 그죠? 리모컨이죠? 원격 조종기라고 한다, 그죠? 근데 surrounded by fields, 그죠? 밭에 둘러싸여 있는 there was, 있었어요, a lot of work to do, 해야 할 많은 on his family's farm. 그래서 he woke up every morning before the sun rose in order to get an early start. 하기 위해서. 그죠? 실제로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는 워크업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sun rose 하기 전에 get an early start를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됐대요. 그럼 어느 사건으로 가야 될까? 우리가 그 다음에 볼까요? On the morning of the boy's birthday. 그죠?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사건이 발단도 안 되는데 갑자기 자, 오늘은 너의 그죠? 생일이야. 그죠?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쉬려. 그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봐봐. C번 보세요. At sunrise, he would take a break. 그죠? 여기서 would라고 하는 건 used t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이야기니까. 그래서 해가 뜰 때 그는 break를 취하곤 했어요.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이 하나 나왔고. D번은 thinking he must have reached the wrong house. 잘못된 집에 도달했다고 도달했다고 생각하면서, 도달했음에 틀림이 없었다고, 그죠? 생각하면서 A번에 뭐 얘가 어디 갔나요? 안 갔죠. 그러면 D는 일단 제끼는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과 가장 잘 이어질 수 있는 게 아침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Birthday가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자, 아침에 쉬었어요. 앞 현관에서 앉아서 그는 보곤했어요. Across the fields at a neighboring house. 자, 사건이 점점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죠? 이웃집을 보곤했어요. In the distance. 우리가 from a distance랑 굉장히 비슷한 뜻이에요. 그죠? 어디서? 멀리서. At the sun rose. 그죠? As the sun rose. 해가 뜸에 따라. 그곳의 윈도우는 shone. 대답과 shine. Shone. 그쵸. 빛나곤 했어요. Like a light bulb. 그쵸. 아, 이랬구나.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뭐죠? Believing them to be made of real gold. 그죠?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그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뭐 하면서? 믿으면서. 그죠? Believe A to 부정사는 A가 to 부정사할 것이라 믿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The boy would stare 하곤 했어요. 계속 would가 나오죠? Used to의 뜻입니다. 그죠?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at the house. 그리고 이미 imagine 하곤 했어요. All the wonderful things inside it. 그죠? He promised himself. 그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That he would visit it someday. 이거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과거의 의지. 그죠? 방문할 것이라고. 언젠가. And see for himself. For himself는 스스로란 뜻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사건은요, 이야기는 항상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그죠? 처음이, 그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로 가면 발단, 전개에서 전개를 떼놓는 거예요. 얘가 지금 왜, 이 캐릭터가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채로 birthday에 쉬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얘가 먼저 얘가 저 집에 가보고 싶었구나,
그래서 birthday에 she라고 했으니까 옳다커니 보이가 이 그의 chance라는 걸 알았대네요. 여기까지 읽어봐야죠. 그죠? 그러면 야, 이게 기회구나. 뭐 할 기회인데? 만약에 우리가 A에서 1로 바로 넘어왔으면 이게 무슨 기회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A 뒤에 올 수 없다는 그 결론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죠? 얘기가 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의 아버지가 떠난 후에 그는 걷기 시작했어요. A house with the golden windows. 그죠? 가기 시작했어요. Soon it was late afternoon. 곧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죠? But he kept walking. 계속 걸었어요. As he got closer.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나저나 he could see. 볼 수 있었어요. Windows were not made of gold. In fact, the house was small and old. 그죠? 작고 나이 엄청 낡았대요. 그래서 잘못된 곳에 도착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죠?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꼬투리와 앞이 계속 맞아 들어가야 돼요. 사건의 인과관계가. 그죠? 그래서 the boy knocked on the door. The boy his age, 그의 나이인 소년이 opened it 했어요. He asked them, 그 물었습니다. If he knew,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서 if는 만약이 아니에요. 그죠? 명사입니다. 근데 무엇을 아는지, 명사 안에 또 명사가 있네요. Where the house with the golden window was. 복합적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boy said he did. 그 소년이 말했어요. 안다고. He did know. 그죠? With the sun beginning to set. 자, with 분사구로 나오네요. Esther, 한번 해석해 줄래요? With the sun beginning to set. 해가 지기 시작한 채로. 그렇죠. 해가 지기 시작한 채로. 그와 동시에. 그죠? He pointed back the way. 그죠? 근데 어떤 way냐면 the boy had come. 보이가 뭐 했던? 왔었다. 과거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과거가 나왔으니까 포인티드 하기 전에 왔었던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거죠. 그죠? Turning around! 돌아서면서 그죠? He saw the window of his own home shining like gold. 그네 지각동사 했어요? 얘네가 V-I-N-G 하는 거죠. 여기서 동사 활용되죠. V-I-N-G가 나왔죠. 그죠? Like gold. 그래서 뭐예요? 결국 나는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 제 집. 제 집. 그렇죠. 제 집이. 근데 쟤는 반대로? 제 집. 집이. 그렇죠. 제 집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하우스를 골드로 만들어져 있다고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기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이 주인공 소년은 해가 질 때 뜰 때? 그리고 얘는 해가? 그렇죠. 왜 해질 때 보면은 노래지잖아요. 해 뜰 때도 노래지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읽어서 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뭐 이런 거나 그죠? 아니면은 보통 eye of beholder라고 합니다. The eye of beholder. 그래서 뭐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느낌 생각났어요. Eye of beholder. 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behold라고 하는 말을 처음 보시죠? behold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목격하다. 그래서 목격자의 눈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 눈에 안경이란 뜻이에요. 제 눈에 안경.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완전하게 어떻게 보일 수 있다?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게 교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누군가한테는 그냥 한낱 버릴 쓰레기로 보이지만 그죠? 자, 누군가한테는 한낱 버릴 쓰레기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훌륭한 예술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한테는 그 뭐냐 누군가한테는 강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그냥 단순한 학용품 재료에 지나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게 레이싱 게임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죠? 잠깐의 재미가 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물체에 대한 이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 am beholder. 그렇죠? Beholder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면, 중세 영화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왕을 알려나라, 알련하다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Behold the king.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왕을 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Behold는 그래서 좀 see보다는 훨씬 더 격식적인 그런 뜻이에요. I am beholder. 자, 그래서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We have 15 minutes left. 우리가 15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 쉬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오케이, let's have a break.